나는 피부과 안 다니는 피부다. 이렇게 피부가 개복치가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영업을 당한 거죠. 28년 인생 처음으로 피부과를 가봤잖아요. 피부과 앞줄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피부과에 대한 후기는 어땠는지, 다시 갈 생각이 있는지. 놓쳐서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제 피부 완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나는 피부과 안 다니는 피부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28년 동안 피부과에 가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피부과에서 압출 받아본 썰도 풀면서 피부과에 대한 후기는 어땠는지, 다시 갈 생각이 있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진정 케어를 해봤어요. 지금은 피부과 도움을 1도 안 받은 그런 피부고요. 오직 홈케어로만 관리 중인 피부거든요. 지금 사실 PMS 기간이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도 튀어나오고 있긴 한데, 셀프로 압출도 하고 흉터 케어까지 하는 진정 꿀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지금 세수하고 욕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미스트 뿌리고 나와줬어요. 제가 방에서부터 욕실까지가 5초 컷이긴 한데 그동안에도 이 수분이 확 날아가 버려서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트를 꼭 뿌려주고 나오는 편이고요. 그럼 생기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지금 컬러 립밤을 조금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허스텔러 리차징 립밤 로지 컬러고요. 제가 올해 내내 계속 말씀드렸죠. 저 코로나 걸린 다음에 피부 타입이 확 바뀐 것 같다고. 제가 지금까지는 스킨케어 루틴이 좀 일정했었는데, 제가 AGR 제품들도 이것저것 다 쓰기도 하고, 탄력관리, 미백관리, 진정관리 이런 것처럼 관리별로 조금씩 루틴을 다르게 매일매일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 피부가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게 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가볍게 한두 군데 정도 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중간에 여기 또 생기고, 여기 사라지는데 또 생기고, 이렇게 막 이곳저곳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생리 때만 되면 무조건 피부에서 먼저 반응이 오고, 고3 때 진짜 좀비처럼 살았던 고3 수험생 시절 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피부가 개복치가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러블 관리하려면 요 모공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세안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노닉스 패드 사용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줄게요. 양배추 토너 패드는 양배추 성분이 진정 성분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파 성분이 노폐물과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거든요. 이 겉피부에 있는 각질들이 살짝씩 제거가 되어줘야지 안에 있는 좁쌀 여드름이 케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비건 순면 원단이라고도 해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얘로 또 써봤어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닦아주면은 제가 미처 닦지 못한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닦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이렇게 2차 세안을 해주는 편입니다. 피부가 너무 예민한 날 빼고는, 저 지금 피부 엄청 깨끗해 보여서 사실 잘 안 믿기시잖아요. 조금 더 줌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것저것 써보면서 엄청 노력해가지고 관리시킨, 복구시킨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해줄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진정관리에 효과를 봤었던 제품들로 꾸려봤거든요. 다음에는 요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요거는 지금 다 쓴 거 보이세요? 어성초가 항균, 항염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울긋불긋하고 요상하다 싶을 때 진정을 한 번에 싹 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 어성초 앰플만 써가지고 눈에 띄는 뾰루지들이 진정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제형이 되게 가벼워서 전체적으로 피부의 열감도 떨어뜨려주고 그냥 가볍게 코팅 한번 해준다 하고서 썼더니 이렇게 다 썼어요. 이것도 예전에 썼던 공병까지 생각하면 꽤 썼을걸요? 근데 이거는 가볍게 여름철에 쓰기 좋은 제품이라 건성인 제 피부에는 겨울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거 다 썼으니까 이제 다른 진정 앰플을 겨울용으로 한번 꺼내서 써보려고요. 제가 건성에다가 이제 또 겨울이다 보니까 앰플만 바르고 자면 진짜 얼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엔지 아줄렌 캄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아줄렌이 벌겋게 올라오는 그 울긋불긋한 피부, 그런 트러블 보이
부위에 진정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줄렌 성분이 있는 다른 크림들도 써봤는데 이 제품이 더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좋아서 얘로 쓰게 되었어요. 아침까지 보습력이 달아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건성인 제 피부엔 좀 더 맞는 것 같고 지성분들은 좀 리치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히알루론산 성분 크림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미간 사이 막 이런 데까지 엄청 트더라고요. 진짜 건성은 건성인가 봐요. 앞머리가 좀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싹 꽂아놓고 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또 났어요. 보이세요? 이 뾰루지?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나올랑 말랑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크림 바르고 그랬더니 조금 더 짤 수 있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그냥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서 뿅! 근데 확실히 제가 이거 플리마켓 갤러디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학원 입시 기간이랑 생리 기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겹치면서 엄청 여드름 막 뾰루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들이 계속 생기고 막 흉지고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28년 인생 처음으로 피부과를 가봤잖아요. 물론 다른 시술을 받으러 가본 적은 있지만 제가 진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과에 돈을 쓴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 가을쯤에 중요한 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여드름이 차서 짤 때까지 기다릴 수조차 없이 너무 아픈 여드름이 턱에 생긴 거예요. 지금 조금 자리가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에 진짜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아픈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 때문에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길래 염증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염증 주사를 맞고 나서 이 아픈 게 잠잠해진 거예요. 이게 완전 싹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또 나중에 재발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 너무 아프게 했던 염증은 살짝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염증 주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염증 주사 한두 번 맛을 보고 세 번째 염증 주사를 맞으러 갔었어요. 근데 세 번 다 이 턱 부위였거든요. 아무래도 염증 주사가 그냥 순간적으로는 염증을 가라앉긴 해주는데 본질적으로 해결은 못 해주나 봐요. 아무튼 세 번째 염증 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거기서 압출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부과 압출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이러고서 네 이러고 받았는데 그냥 소독된 전문 기구로 전문가가 짜는 거 말고는 홈케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여드름 전문 피부과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이렇게 짜던데요? 뭐 혼자서 여드름 압출을 하다가 흉지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짜시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숙련된 분들이시라면 홈케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짜주시면서 여드름 압출 후에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연고 진짜 열심히 발라라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플리마켓에 참가를 했었는데 플리마켓에 참가했던 그 기부에 참여했던 브랜드들 중에서 이 마일드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일드랩에서 제품 선물을 받으면서 이 원료랑 간증 후기가 많다 막 이런 거를 설명을 들었는데 영업을 당한 거죠. 그렇게 영업을 당해버려서 바로 써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때 피부과에서 압출을 한 건데도 압출 후에 막 진물이 나고 흉지고 약간 피부 벗겨지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바로 발라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새로 생기고 나는 자리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여드름 짜고 난 자리에 차분히 진정되는 효과를 제가 직접 경험해서 이렇게 광고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일드랩 센텔라스카 연고 안에 들어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이 상처난 피부에 염증을 완화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조절해줘서 빠르고 효과적인 상처 치유를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명한 그 흉터 연고들이랑 같은 성분이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30ml로 좀 넉넉한 대용량이랑 한번 사놓으면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썼는데 요만큼 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압출 후 자리에다가
이렇게 펴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약외품 연고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시술 후 관리에 이 연고를 쓰기도 한다고 하고 이 4차는 완판이 될 정도로 품절 대란템인데다가 이 자사몰 5점 후기가 2,000개가 넘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잘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발리거든요. 일반적인 연고라고 생각하면 되게 꾸덕하잖아요. 근데 말대로 연고는 부드럽게 이렇게 실키하게 부드럽게 발려서 내가 아침에도 발라서 이렇게 펴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기도 해요. 제가 모기가 물리든 무슨 상처든 흉이 좀 잘 지는 피부여서 이렇게 흉터 있었던 자리에 넓게 넓게 잘 펴발라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피부과 첫 경험썰 풀어드렸고요. 앞으로 피부과는 염증 주사 정도는 맞으러 갈 것 같은데 그냥 후관리는 제가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뷰티 유튜버니까. 그리고 ELT 아이크림으로 눈가랑 목주름에다가 좀 펴발라줄게요. 이게 레티놀 성분이 있는 아이크림인데 이게 성분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히 좀 순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다른 레티놀 제품 쓰고서 뒤집혀졌다 했잖아요. 이건 뒤집혀지지 않고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두통째 새로 뜯은 거거든요. 이거 목주름 저 지금 좀 꽤 옅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 지금 내가 발라버렸네? 어때요? 조금 옅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단 옅어진 느낌? 그리고 잼소. 이거 잼소 벌써 늘 놓쳤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정말 제가 본업이 있고 마켓을 열심히 굴릴 체력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마 하게 되더라도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상황들이 다 맞아야지 재오픈이 가능해서 기약도 없고 진짜 제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벌써 놓쳐서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립 슬리핑 마스크. 이거 세컨 디자인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인데요. 제가 이거는 진짜 오래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 거가 되게 저렴하고 사용감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여서 그런지 이 제품도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립 슬리핑 마스크처럼 막 이런 거미줄 같은 느낌이 잘 없고 되게 부드럽게 립밤 바른 것 같은 느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각질들이 다 사라져 있거든요. 아침까지 진짜 아주 보습력 좋게 유지를 잘 시켜주는 립 슬리핑 마스크예요. 정말 좋아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나이트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제 이 광나는 피부 보이시나요? 물론 뉴페이스 여드름과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었지만 오늘 또 제가 진정 관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도 며칠 안 지나서 사라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렇게 오늘 저의 진정 스킨케어 루틴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